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유럽에서 지진의 위험성이 가장 큰 곳입니다. 마을 전체가 사라져버린 폐허 속에서 필사의 구조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최고은 기자입니다. 집들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마을 전체가 거대한 돌무더기로 변했습니다. 훤히 드러난 세간대. 구조 장비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도 맨손으로 잔해를 들쳐가며 생존자를 찾습니다. 잠옷차림의 할머니는 구축을 받으며 여자아이는 어른들의 품에 안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채 허리까지 파묻혀 있던 남성도 모두의 도움으로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살아남았어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망연자실한 얼굴로 잔해더미에 주저앉은 한 남성. 혹시 안에 가족이 있을까 싶어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러보고 담요 한 장만 걸친 채 애타는 마음으로 구조작업을 지켜봅니다. 이탈리아 중부에서는 지난 2009년 라큘라를 강타한 규모 6.3의 지진으로 3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곳에서 불과 48km 떨어진 곳입니다. 1997년엔 역시 이 근처 아시시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페루자 일대는 대륙판이 맞물리는 곳으로 유럽에서 가장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필사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